자, 오늘 전달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협찬사 봄대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소식이라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일반 탁송 일반 대리 자차 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조금 더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보장 범위가 조금 넓어지는 거죠. KB 대리운전 보험도 자차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동부 KB 이렇게 인상이 되니까요. 그동안 우리 3천만 원 되게 작았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보장 한도가 좀 더 높아져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세한 사항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차 과장님에게 전화해서 한번 상담 받아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드리산데요. 아, 동탄 가시는 분이세요? 네, 안에서 비상등 키우고 계세요. 그럼 제가 안으로 들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송대리 정보 채널 탁대리TV의 탁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5일, 네, 화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자, 방금 집에서 나오면서 방금 콜을 잡았어요. 자, 어디 가는 콜이냐? 동탄 들어가는 콜입니다. 동탄 가는 콜이고요. 금액은 5만원입니다. 5만원. 출발지가 여기 대우자동차, 네, 후문이에요, 후문. 그래서 요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아, 네, 나오자마자 바로 콜을 잡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바로바로 출발할 수 있잖아요.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게 돈을 버는 거죠. 자, 어떻게 뭐 다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아우, 저는 정신없이 또 한 주가 흘러갔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아, 하루하루가 빠르다 보니까 한 주가 빠르고 한 달이 빠르고 벌써 10월 말입니다. 오우. 자, 이번 주는 말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좀 모임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부터 콜이 조금 올라가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또 기업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이 좀 벌어졌죠. 아, 뉴스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 에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 오늘도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탄으로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1시 26분입니다 저는 여기 동탄 2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바로 넘어가면 영천동이에요. 지금 저는 영천동 방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용하네요. 분위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아, 진짜 일이 없다. 너무 없다. 네, 현재 시간 11시 35분입니다 방금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요거가 출발지가 바로 요 옆이고요. 도착지가 안양역입니다. 안양역. 금액은 4만원인데 문제가 경유지가 하나 있어요. 여기 동탄역을 들렸다 가야 되는 거거든요. 코스를 계산해 봤는데 거기 들렸다가 용서 타고 와서 안양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잡았는데 조금 코스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잡은 거 가야죠. 아이, 생각을 했는지. 일단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콜들이 하나씩 올라오긴 하는데 여기보다는 일단은 저 밑에 아니면 동탄 1 이런 데서 콜이 올라오고 여기는 뜨문뜨문 올라옵니다. 혹시나 하고 한 바퀴 돌아봤는데 사람은 조금 있어야지. 근데 마무리하고 이제 나오는 시간대인 것 같아요. 12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도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꼭 체크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네, 현재 시간 12시 29분입니다 저는 여기 안양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안양역 가기 전이에요. 여기 배터리 골목이라고, 배터리 골목이라고 하죠. 배터리 골목. 네, 거기 바로 앞이거든요. 여기가 노래방, 노래 클럽 이런 것들이 그냥 쫙 있는 그 골목이에요. 예전에 여기 콜 정말 많이 났는데 요새 많이 없더라고요. 아, 가만히 여기서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주로 대기하는 편은 아니고 여기 올라와도 단가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대기하진 않고 이동을 합니다. 저는 주로 여기서 그냥 평촌 쪽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편이에요. 예, 그게 더 나을 때도 있고 제가 여기서 엄청 기분 나빴던 게 부평 가는 거 2만 원에 올려놓고 1시간을 기다리는 손님을 봤습니다. 아, 정말 기가 막혀서 그 뒤로 여기서 별로 대기하진 않습니다. 콜이 뭐 있긴 한데 단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동을 하겠습니다. 평촌으로. 자, 여기서 평촌에 가서는 이제 노리는 콜들은 인천 들어가는 거 3만 원 이상 되는 콜 좀 노려보고요. 아니면 서울을 들어가는 광명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콜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욕심내서 한번 꺾으면 이제 고생길인 거죠. 네, 현재 시간 1시 14분입니다 저는 방금 콜을 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평촌 번개 쪽으로 나와 있는데 안양역 근처에서 떴어요. 여기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거기서 인천 동춘동 가는 거 28,700포인트 대략 한 35,000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 정도 되는 금액에 콜을 잡았고요. 콜이 없어요. 안양 정말 무섭네요. 최근에 안양을 오면서 맨날 느끼는 거지만 콜이 없습니다. 콜이 없어요. 와, 안양 다음부터 안 와야겠는데. 아무튼 일단은 동춘동 쪽 갔다가 송도 요원지 가가지고 또 다음 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됩니다. 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핫팩 꼭 챙겨갖고 다니십시오. 나 핫팩 들고 왔는데 와, 너무 춥네요. 발열조끼 불 켜야지. 자, 아무튼 저는 따뜻하게 하면서 인천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네, 1시 53분입니다. 지금 방금 도착을 했는데, 네, 바로 제 길 건너에서 콜이 떨어져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평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2만원이고요. 좀 아쉽다면 좀 아쉬운 콜이긴 한데, 그 바로 앞에다가 금방 가는 콜이라서 잡았습니다. 여기가, 여기로 이제 넘어가면 송도인데, 일단 여기까지 잘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요런, 인천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콜들을 노리면서 이제 부족한 금액을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간다고 그러면 시흥까지는 나가고, 안산은 늦은 시간에는 좀 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흥까지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은 2시 31분입니다. 저는 지금 부평 도착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스틱 몰았네요. 스틱 술이 좀 많이 드셔가지고 차 끌고 가겠다는 걸 제가 말리고 좀 주차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간혹 가다가 술이 많이 드셨는데 자기가 끌고 가겠다는 손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사고 나면 같이 네, 음주운전 방조죄 이런 게 재수 없으면 걸릴 수 있어요. 웬만하면 다 경찰들은 그냥 대리기사 봐주는 편이긴 한데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님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2시 반이니까 이제 노려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하고 시흥 쪽 아니면 인천 시내권 이렇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비큐 광장 쪽 가고 있는데 여기가 한 3시쯤 되면 간간이 올라와요. 오늘은 올라올지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은 근처로 가서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3시입니다. 방금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서 이게 지금 새로 생긴 데인데요. 부평 더샵입니다. 부평 더샵 10정동에 있는 건데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약간 외진 데라 제가 잡았습니다. 바로 갔다가 빠져나와요. 자, 여기서 15,000원에 안 빠지니까 계속 안 빠지니까 2만원에 올려가지고 제가 잡았습니다. 아, 콜이 없네요. 없어. 탈만한 게 없어. 탈만한 게. 아, 이 2시 넘어가서부터 이 3시까지 막 4시까지 쭉 콜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힘드네요. 자, 일단 10정동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3시 25분입니다. 저는 여기 10정동 더샵 지금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상당히 넓어요.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은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도 되게 넓고 주차장도 좀 깊어가지고 깊다고 그런 게 좀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주차장이라서 여기 뚜벅이분들 여기 오시면 좀 힘드시겠는데요. 걸어서 나오시려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동암역이고요. 제 앞으로 해서 이제 넘어가면은 백운역입니다. 저는 지금 백운역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제가 처음 와봤는데 예전부터 콜이 여기 떠 있으면 잘 안 빠지는 콜이거든요. 빠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상당히 넓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이쪽에 오실 일 있으면 좀 이런 시간에 오면은 여기 동암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좀 늦게 와도 동암으로 빠지시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이 이쪽 방향이니까 백운으로 가는데 한 콜이라도 뭐 더 잡아보려고 한다면 요 백운으로 빠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 4시입니다. 4시. 아, 결국에는 마지막 하나를 더 못하네요. 저만 그런가요? 이거 저만 그런 거 맞나요? 여러분들은 잘 타고 계시나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떤지. 오늘 나갔다 왔는데 정말로 힘든 상황이네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잡아먹고 마음을 꽉 붙잡고 나는 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내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든 시기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내일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다들 파이팅 하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태그 가자.